안녕하세요. 저는 노래하는 안정아입니다. 저는 어려서부터 동요를 부르던 어린이였고요. 이후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통해서 정가라고 알려진 우리나라 전통성악이죠. 가곡, 가사 그리고 시조를 노래하는 가객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동요뿐만 아니라 가곡, 가사, 시조 그렇게 말씀드렸죠. 이외에도 만화, 영화 등등 많은 곳에서 사실 목소리로는 여러분들께 친숙한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종종 두 명의 아티스트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.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더 우리 음악을 알리기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음악에 대한 선입견 없이 여러분들께 저의 음악을 들려드리게 되다 보니까요. 이후에 우리 가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저의 노래와 음악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. 제가 앞으로도 많은 무대들을 통해서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저의 노래 그리고 음악들을 만들고 또 부르면서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을 이어나갈 테니까요.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 근사해요.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
Thank you.
세상